오호고 그러니까 오하고 오 오호 그러니까 이 음 차이가 벌어지잖아. 그렇게 하면서 음이 복잡해. 그건 다루치는 거야. 오호고 시작 오호고 오호고 시작 오호고 오호고 시작 오호고 오호고 이건 다루를 치는 거예요. 이건 꺾는 것이 아니에요. 다루 친 거야. 오호고 오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가 그거 잠별 도호고 이렇게 죠. 도호고 많고 그죠. 소리 전통 소리 중에서 국민가 저 민요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도아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의 아리랑도 그렇고 진도아리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도아리랑 오늘은 이 진도아리랑은 원래는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 본경 세제는 웬 고갠가 구부야 구부가 눈물이로구나 이렇게 세마칩니다. 원래 그지만 중물이로도 충분히 칠 수 있으세요.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 기가 막히게 떨어져요. 단지 중무리를 치면 진도아리랑이 무거워져요. 너무 진중한 소리가 되는 거죠. 진도아리랑은 슬픈 듯하지만 경쾌한 리듬에 실려서 경쾌하게 부르면서 경쾌함 속에 슬픔이 약간 묻어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이렇게 쳐버리면은 무슨 굉장히 무겁고 너무 막 진중하고 진지해버려. 그래서 그냥 유목기가 다 사라져버려. 그 진도아리랑의 가는 또 저기 가사 속에 얼마나 유머러스예요. 리듬도 이게 만약 덩덩 따끔따끔 이렇게 들썩들썩한 노래를 너무 무겁게도 한다고. 그럼 막 또 슬플 때 너무 지나치게 슬퍼버리고 이러니까 무거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중무리 연습을 하는 저기 뭐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먼저 오늘은 이렇게 중무리만 배우고 중무리 가락에 맞춰 진도아리랑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세마치 장단으로 제대로 배워서 진도아리랑을 또 마저 배워서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자 들어갈게요. 아리아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라리가 닿네 아라리가 닿네 시작 아라리가 닿네 네 위로 이렇게 띄울 때는 목을 열어서 꽉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네 가볍게 올려주세요. 네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라리가 닿네 그렇게 하세요. 자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닿네 아리랑 아라리가 닿네 자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것 가운데서 식임새는 어렵다 쳐도 아래에서 하음에서 이렇게 굵게 떨어지는 음도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요. 근데 우리 남도 이 민요에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여러 음계가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 중요한 저기가 밑에 떠는 음. 아리랑 아리랑 그렇게 해서 하음 떨어지는 음. 에 해당하는 음은 평으로 내는 음이에요. 기본 음. 그다음에 이건 꺾는 음. 음이 절대 같은 음이 아닙니다. 이건 두 음은 같고 그 음은 음이 약간 더 상당히 한 단삼도 가량 올라가 있는 음이에요. 하고 약간 올라가서 그 다음에 밑으로 살짝 꺾어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 내리는 거예요. 그게 꺾는 음이에요. 남도 민요에서 가장 중요한 떠는 음, 평으로 내는 음, 위에서 꺾어 내는 음 이렇게 있어요. 꺾는 음, 꺾는 목, 그 삼음 체계가 줄을 이루고 뼈대를 이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살들이 붙어 있어요. 다른 음들이. 그래서 그 삼음 체계를 조금 더 눈여겨서 그리고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리랑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리랑 할 때 그 아가 다 떠는 음이에요. 아리랑 랑 이게 본음이에요.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계속 이게 줌 키가 되는 음 줌 중요 음 아라리가 따네 아라리가 그러면서 올라간다. 아라리가 따 여기서 튕겨줘. 아라리가 따네. 자, 요런 음들은 부속음이야 사실은. 중요한 음이라기보다 부속음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버금으로는 중요하지. 아주 아주 메인으로 중요한 음이 아니라 버금으로 중요한 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따네 여기까지 따네 여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음들로 되고 네 헤헤헤 이렇게 튕겨주는 거예요. 네 헤헤헤 아리랑 이거 또 떨어지는 음 나와. 아리랑 그러죠. 아라리가 아다네 그래 되죠. 아 세마치에서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아다네 헤헤헤 아리랑 아라리가 아다네 잘하고 계시네요. 다시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따네 아리랑 아라리가 따네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이제 문경세제 문경세제는 시작 문경세제는 웬코고고고고 겐가
웬 고갠가. 두 번 꺾지 말고 웬 고 여기 봐서 오호고 여기만 꺾어줘. 오호고 식임을 해줘요. 오호고 다루를 쳐. 오호고 해보세요. 시작. 오호고 그렇게 웬 고 오호고 시작. 웬 고 오호고 갠가. 또 떨어져야 돼 밑에서 가. 그렇죠. 구부야 이제 본음으로 구부야 끝에서 올려서 또 이렇게 꺾어줘. 구부야 구부구부가 구부구부가 눈물이 흐르구나. 시작. 눈물이 흐르구나. 이렇게 되세요. 구부야 구부 구부가. 시작. 구부야 구부 구부가 눈물이 흐르구나. 눈물이로구나가 어렵지요. 눈물이 흐르시다. 눈물이 흐르구나. 꺾으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떨어주니까 거기가 상당히 고난이 된 거예요. 구부야 여기를 구부야 구부구부가 이거 아니에요. 구부야 시작.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흐르구나. 하고 다시 본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땄네. 헤헤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문경 세 겐다. 구부야 구부 구부가 눈물이 흐르구나. 되네요. 문경세제 같은 그 음이 원래는 꺾는 음인데 여기서는 꺾지 않고 문경은 문경 하면서 그냥 뻣뻣하게 그 꺾는 목을 꺾지 않고 내는 거예요. 그 음은 원래 좀 꺾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꺾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문경 세제는 거기서 이제 는해성이 아주 그냥 저기 꺾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타로를 쳐버려. 타로를 쳐. 타로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꺾는 그 자리인데 그 식임새가 그냥 그 장식음 많어. 그래갖고 그냥 한마디로 복잡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갖고 이렇게 타로를 친다고 해요. 그거를 그렇게 여러 음을 동반해서 꺾어주는 것을. 그리고 좀 이렇게 원래 꺾는 음은 되게 반음해서 꺾어. 이렇게 따따따따 이렇게 살짝 꺾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짝 미끄러져서 이렇게 꺾는 것이 꺾는 건데 이거는 음 높이가 상당히 구부 구부. 그러니까 웬 구 오호고. 그러니까 오하고 오오오. 이 음 차이가 벌어지잖아. 그렇게 하면서 음이 복잡해. 그건 다루 치는 거야. 오호고 시작. 오호고 오호고 시작. 오호고 오호고 시작. 오호고 오호고. 이건 다루를 치는 거예요. 이건 꺾는 것이 아니에요. 다루 치는 거야. 오호고 오호고 이렇게 됐어요. 거기가 그거 잠별 도호고 이렇게 죠. 도호고 많고 그죠. 그거도 있고 그렇게 그런 데는 다루를 치는 거고 세제는 거기도 세제는 할 때 는 그 눈 부분이 다루를 치는 거야. 세제는
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다루를 치는 거예요. 꺾는 것이 아니에요. 꺾는 것은 반음 정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라리 까까까까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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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까까까까 살짝 내려와. 까까 이게 꺾는 것이에요. 이렇게 꺾는 거예요. 그런 게 꺾는 거예요. 반음 정도 살짝 이렇게 위음에서 살짝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꺾는 그게 꺾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을 뭐 우리가 저기 가야금의 명인 중에 유명한 황병기 교수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음을 일컬어 서른보따리라고 한답니다. 울음보따리. 예, 울음보따리라고. 그분은 그 꺾는 그 대목을 울음보따리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자, 들어갈게요.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절하고 2절까지 배우고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 여기는 저기 봐요 꺾지 않고 원래 꺾어야 될 때서 안 꺾고 그냥 뻣뻣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 문경 세제는 웬 고고고고 겐가 누구야 코보 코보가 눈물이 길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한 절 더 배우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랑은 되게 시작이 이제 후렴이 후렴교가 아리 아리랑 슬슬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까지가 후렴구고 그다음에 이제 본절이 시작되는 건 문경에서 이제 일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유절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일절에서 평으로 이렇게 문경하고 내면은 2절에서는 청천하고 떠질러서 내 들어서 내는 거죠. 평으로 내는 시작과 들어서 내는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섞어서 씁니다. 맨날 평으로만 되면 심심해. 우리 저기 이거 되게 막 즐겁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즐겁자고 하는데 심심해. 재미없어.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평으로 내면 후렴 들어가 다 같이 후렴하고 그냥 이것도 전부 다 똑같이 합창만 하지 않아. 왜냐면 아우 심심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해요. 그러면 더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 노래를 받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같이 합창을 합니다. 그럼 후렴권을 합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사람이 이제 탁 나서서 일자를 자신 있게 쏙 매깁니다. 그러면 뒤에 있던 사람이 나는 못할 줄 알고 에이 그럼 나는 이번엔 높여서 내야 되겠어. 그러면 정찬 목자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이 평으로 내는 거 계속하니까 심심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들어서 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렇게 들어서 다 들어서 내면 또 재미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평으로 내고 그 다음에는 들어서 내고 후렴 계속. 그러니까 후렴이 제일 먼저 앞소리로 후렴을 하고 그 다음에 1절이 딱 누구 나서서 개인이 혼자 딱 독창을 평으로 내는 목으로 딱 하면 그 다음에 또 누르르 달려서 합창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딱 나서서 나는 더 높게 할 거야 그러고 탁 떠질러서 하면 또 합창 루루루 하고 또 평으로 내고 또 합창하고 또 떠질러서 내고 또 합창하고 계속 역동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노래예요. 얼마나 생동감이 있습니까. 자 이번에는 떠질러서 내는 노래를 배워보는 거예요. 이 유형에다가 이제 1절 2절에다가 어떤 가사도 다 끼워서 넣으면 1절로 끼워놓고 2절로 끼워놓고 이렇게 해서 다 껴넣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춥냐 덥냐 하면 문경 청천 요게 아닌 시작이 춥냐 덥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더 벗을려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에이
떠질러서 내고 병으로 내고 그냥 다 하는 게 아우시게 하는데 난 그거보다 더 난 더 간드러지고 더 그냥 한스럽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나는 더 다른 유형을 보여줄 거야. 춤냐 덤냐 내 품 안으로 들어라. 베개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피어라. 이렇게 간다고. 응? 그렇게 해줘요. 그만큼 우리네 그 저기 뭐야 그 옛날 어르신들을 우리네 그 민족 심성은 심심한 거, 특히 남도의 심성은 심심한 거 되게 싫어해. 막 편안하고 막 생동 역동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단순하고 심심해. 그래서 이렇게 막 보니까 유형이 많아 그냥. 응? 이렇게 화려한 노래가 없어. 그러니까 국민의 장곡이 되는 것이죠. 성천 하늘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청천 하늘에 시작. 청천 하늘에 그렇겠죠. 청청 하면서 흘러내려. 청천 시작. 청천 그다음에 떠질러서 하늘에 하면서 거기서 흘러내려. 하늘에 레 하면서 흘러내려. 레 하늘에. 이건 아니야. 그거는 못 없는 사람. 하늘에 공중에 던져서 싹 흘러내리게. 청천 하늘에 시작. 청천 하늘에 찬별도 많고 시작. 찬별도 많고 우리네 시작. 우리네 가슴 속엔 가슴 그것도 흘러내려. 가슴 속엔 숨에서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시작. 희망도 많다. 희망도 떨어져야 돼 밑에서. 희망도 많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배워볼게요. 청천 하늘에 시작. 청천 하늘에 찬별도 많고 시작. 찬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시작.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희망도 많다. 한 번만 더 하고 붙여서 해보겠어요. 청천 하늘엔 찬별 그토 많고 시작. 청천 하늘엔 찬별 그토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자, 그럼 1절, 2절 후렴 다 붙여서 해보겠어요. 아리아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어떻겠나 구부야 구부 구부가 눈물이 흐르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속엔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끝으로 남성 회원님들을 위해서